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유럽 증시부터 뉴욕 증시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프랑스 CAC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런던 증시도 마찬가지로 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우존스 지수 0.7% 하락세, S&P 500 지수는 0.6% 하락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유럽 증시는 7주간의 연속 상승 흐름을 뒤로하고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CNBC의 장 마감 기사에서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흐름은 일시적일 뿐이다. 실적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S&P 500 안에 있는 기업의 90%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20% 정도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과거 평균의 3배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적 안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시장은 현재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실적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P&G입니다.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9월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올라갔는데요. 일단 P&G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이 32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EPS도 1.26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모두 이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제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2021년에 핵심 EPS가 8%에서 10%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은 유지가 됐습니다. 또 가을부터 가정 필수제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모리스입니다. 일단 이 담배주는 간밤 증시에서는 일제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담배 니코틴을 줄이는 규제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담배주 일제 급락세를 보였지만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2%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호실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1분기의 EPS는 1.5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넘게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인 1.4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2.5% 넘게 상승하며 이 흐름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입니다. 일단 1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는 160억 달러였는데 실제 매출액은 116억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의 흐름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가 11% 넘게 상승할 동안 록히드 마틴은 1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록히드 마틴은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인데요. 일단 시티은행 측에서 나이키의 중국 불매운동 단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시장에서의 나이키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나이키의 주가는 4%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나이키 이렇게 4% 넘게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보고 왔습니다.